6월 21일 오전 9시 48분 지방재판소 피고인 제3 대기실. 뭐야, 나오자마자 왜 시작하자마자 뭐? 카르마 검사라면 그때의? 아니 그게 말이지, 아마도 그 자제인 것 같아. 예, 카르마 검사의 자식이래.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 카르마 검사.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비겁한 방법도 서슴지 않는. 완벽이라는 단어에 이상하게 집착하는 자. 기록상으로는 40년간 완전 무패. 유죄 판결의 배후에는 도대체 어떤 더러운 수술을 써왔던 걸까? 자제분이라 대체 어떤 녀석일까? 뭐야, 마요이님? 아! 이 맞박이. 와줬구나, 고마워. 저 너무 걱정돼서. 아니, 이모님은 같이 안 왔어? 어머니는 수행자들을 봐주고 있어요. 이틀 연속으로 수행을 쉴 수는 없다면서요. 나니? 혼자서 왔다고? 내 집을 뛰쳐나와 지도를 보면서. 혹시 걸어온 거야? 설마요, 물론 뛰어왔습니다. 뭐라고요? 야, 지하철 타고 2시간 거리를 뛰어왔다고요? 구라치지 마. 하미, 그 전철 타고 오지 그랬니? 네? 전철 말인가요? 믿기지가 않는구만. 슬슬 시간이 됐어요. 카르마 검사,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무서워요. 차라리 미추루기 검사가 나왔으면 좋았을걸. 미추루기 검사씨가 누구인가요? 그러니까 나루호도의 라이벌, 그렇지만 친구이기도 해. 어, 깜짝이야! 그치만 난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어려운 재판만 해왔지. 어, 뭐야. 아, 시끄러워. 뭐, 오늘의 재판 같은 거지, 숙명의 라이벌. 마요이! 그 이름만은 꺼내지 말아줘. 왜 그래? 나로도. 미안, 마요이는 잘 모르겠군. 녀석은 이제 없거든, 그 어디에도. 아, 이스기 쨌네. 도망갔네. 뭐? 잠깐만, 대체 무슨 말이야? 개정 시간입니다. 법정에 입장해 주십시오. 가자.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야. 아, 내일 역전 재판 한다 그래서. 아, 미안합니다. 아, 남는 시간에 법정이나 끝내려고. 같은 날 오전 10시 지방재판소 제2법정. 웅성웅성웅성웅성. 어, 이상한 애가 서 있는데? 지금부터 아야사토 마요이의 법정을 개정합니다. 검찰 측, 변호 측 모두 준비되셨나요? 오... 야! 야! 똑같이 왼팔을... 뭐야 이 여자는? 이봐요, 준비가 되었냐고요, 나루호도씨. 엥? 아, 죄송합니다. 왜 나한테 화내는 거냐고. 나루호도 류이치. 내가 여자라서 놀라는 중? 그런 거군. 그럼 진짜 이 여자가 카르마 검사해? 내 이름은 카르마 메이, 천재 검사지. 헐. 내가 미국 검사국을 버리면서까지 이 나라에 온 이유는 단 하나. 복수야. 오. 복수? 아버지인 카르마 고우 얘기인가? 혹이 개인적인 이양이라면 나중에 천천히. 뭐야! 발언 중이잖아! 오! 미친! 방해하면 이 채찍이 대신 입을 열 거야! 채찍 말고 입으로 말을 하라고! 와! 아니! 왜 때려! 나는 반드시 당신을 쓰러뜨릴 거야!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나로드 리치! 와우!
그럼 카르마 검사 모두 변론을 부탁합니다. 카르마의 피를 잇는 자는 단 하나의 숙명을 이고 있지. 그것은 바로 완벽한 입증. 피고인 아야스토 마요이가 죄에 벗어날 길은 없다고 단언해. 알겠습니다. 그런데 변호인. 에? 변호 측의 주장은 완전 무죄라 생각해도 좋습니까? 네. 바보는 바보이므로 바보 같은 꿈을 꾸는 법. 지금부터 10분 안에 변호인은 자기 주장을 바꿀 수밖에 없을 거야. 바로 정당방위라는 변명으로 말이지. 정당방위? 생명을 위협받았을 때 자신을 위해 상대를 죽이는 행위. 물론 그게 더 증명하기 쉽지만. 변호 측은 어디까지나 완전 무죄를 주장합니다. 정당방위는 죽였다고 인정해버리는 격이니까. 얘 뭐야? 어리석긴. 그럼 첫 증인을 부르겠어. 나루도 류이치. 아버지와 달라서 기대가 좋구만. 어? 증인 이름과 직업은? 랩 이름은 니토 노쿠 기리 케이스케. 관할 경찰서의 형사입니다. 아!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어서 사건 설명을 하시지. 알겠습니다. 그럼 현장 평론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왜 이렇게 불쌍해 보이냐, 얘? 대면의 방에는 창문이 없고 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방 안에는 피해자와 피고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영매입니다. 영매? 재판장은 잘 모르겠다는 표정을 하고 있군. 하여튼 영매가 시작되고 몇 분 후 방 안에서 총성이 들렸습니다. 두 발 들렸어, 두 발. 문을 부수고 몇 명의 증인이 들어갔더니 피해자는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와우. 더할 나위 없이 명백한 사건이로군요. 평면도 하나 얻었어. 그래서 피해자는 어떻게 살해 당했나요? 그게 조금 복잡합니다. 어서 그 부분을 증언하시지. 어? 벌써? 자, 피해자의 사인에 대해서. 직접적인 사인은 관자놀이에 박힌 권총타단입니다. 총은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총에 맞기 전에 무언가로 가슴을 찔렸습니다. 상처는 무척 심했습니다만 즉사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범인은 숨통을 끊기 위해 권총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럼 뭐하러... 뭐하러 칼로 찔러? 난 그게 더 이해가 안 가는데? 총을 맞기 전에 찔렸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피해자의 부검 기록입니다. 가슴을 찔린 후에 근거리에서 관자놀이를 권총으로 관통당했다. 수리하겠습니다. 그럼 변호인 신문을 부탁하죠. 총성이 몇 발 나왔나 그거를 추궁해봐야겠고. 관자놀이에 박힌 권총탄환입니다. 총은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 잠깐만. 자, 처음부터 그냥 저걸 해야겠는데? 자살이요? 자살은 왜? 상당 가까이 거리라면 대체 어느 정도입니까? 30, 50cm 정도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죠? 이런 나로드 류이치. 바보 같은 나라의 바보 같은 소리에는 정말 진전머리가 나는군. 나니? 탄자국. 탄자국? 가까운 거리에서 총을 맞으면 상저 부위에 탄자국이 남지. 총알은 화약의 폭발로 뜨거워지기 마련이니까. 피해자의 관자놀이는 분명히 그을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헐. 그런데 피해자는 총에 맞기 전에 무언가로 가슴을 찔렸습니다. 찔렸다면 그 흉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과도입니다. 그 나이프는 누구의 것이죠? 아마 아야스토 집안에 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야스토 바이오의 지문 투성이었습니다. 어? What? 투성이다.
개불리한데? 어떻게 된 거지? 나로우도 류이치? 잠깐만, 맨 처음 거 중국은 다시 해볼게요. 흉기인 권총은 누구 것이었나요? 피해 키리사키 피해자 키리사키 의사 거였습니다. 왜 의사가 총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 왜 그런 물건을? 뭐 어째서 권총을 지니고 있었는가?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그보다 그 권총에 묻은 지문을 주목해 주었으면 해. 아니 주목해라. 지문 말입니까? 혹시 권총 손잡이에는 피해자의 지문과 함께 아야스토바이오의 지문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엉성성성성. 흉기인 권총의 피고의 지문이 말입니까? 아 근데 그런 건 알아야지, 그지? 자 이거 했죠? 어느 정도의 상처였나요? 조금만 오른쪽을 찔렀다면 심장을 관통당했을 겁니다. 피해자는 반격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제대로 설 수도 없었을 겁니다. 완전히 살을 가지고 찔렸다고 했군. 뭐야? 끝이야? 범인은 숨통을 끊기 위해 권총 이전에 과도로 찔렸다. 틀림없습니까? 틀림없습니다. 상처를 조사해보면 그 정도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바보는 바보의 바보같은 의견을 고맙게 듣는 법이로군. 애초에 관자놀이를 짧은 거리에서 피격당하면 즉사하는 법. 과도와 권총 어느 게 먼저인가 생각할 필요도 없지. 그보다 조금 더 생각해보길 나로우도 류이치. 뭐야 거기까지! 살해된 방법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확실해졌습니다. 두 개의 흉기를 증거로서 제출합니다. 알겠습니다. 수리하지요. 아 이제 주는 거야? 와 진짜 빨리도 준다. 자 마요이와 키리사키의 지문이 묻어있어요. 자 그리고 마요이 지문이 덕지덕지 묻어있대. 사망 추적 시간은 6월 19일 오후 3시 15분. 증인들이 두 발의 총성을 들었던 시각과 동일하지. 근데 왜 두 발이야? 나는 이게... 그리고 두 개의 흉기에 피고인의 지문 말입니까? 실로 완벽하군요. 당연하지. 사건이 심플한데다가 파고들 구석이 전혀 없어. 재판장, 사양하지 말고 그 망치로 판결을 내려도 좋아. 더 이상 의문의 여지는 없으니까. 정말 그렇군요, 변호인. 아, 네. 아직도 당신은 완전 무죄를 주장할 셈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승산이 없어 보입니다만. 예언은 들어맞았군, 나로우도 류이치. 10분 이내에 당신의 의견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는. 어떻습니까, 변호인? 정당방위로 주장을 바꿀 거라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가 될 겁니다. 이게 마지막 찬스입니다. 지금이 결단은 중요해. 잘 생각해보자. 아니, 한 번 더 해봐야지. 정당 방위를 주장한다는 것은 즉 살인의 사실로서 인정해버리는 게 돼. 마요이는 앞으로 평생을 살인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 할 순 없어. 재판장, 결단은 내렸습니까, 변호인? 변호 측의 주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완전 무죄를 주장합니다. 왜 때려요? 지금 이 순간 승부는 정해졌네, 형사. 마지막 증언을 진행해 승부를 내버리는 거야. 알겠습니다. 잠깐 진행은 내 몫인데. 얘는 아빠랑 똑같네. 역시 괜찮습니다. 마지막 증언을 해주십시오. 아야스토 바이오의 유죄를 입증할 또 다른 증거에 대해서. 참나. 자, 마요이 범행을 입증한 증거입니다. 유감이지만 더욱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피고가 현장에서 입고 있었던 위복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보는 바와 같이 혈흔이 묻어 있습니다. 피고는 명백하게도 저항하지 않는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What? 왜? 확실히 피가 튄 자국이 남아있군요. 아야스토마이에게 범행에 관여했던 증거입니다. 알겠습니다. 수리하죠. 자 일단은 위복에 혈흔이 묻어있는 이건 봤죠? 어떻습니까 변호인?
지문이 남아있는 두 개의 흉기에 피투성이 위복. 이 이상 최악의 상황이 또 있을 수 있을까? 입이 얼어버린 모양이군. 검찰 측의 증언은 이게 마지막이야. 자, 어서 발버둥 쳐보시지. 나루호도 류이치. 부탁이니? 아니 왜? 플레임으로 부르면 안 되나? 자, 아무튼 중궁 들어간다잉. 이거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어서 그 부분을 증언해주세요. 오늘 변호인은 조금 무섭습니다. 어? 저기 변호인, 그렇게 흥분하지 말고.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째려볼 건 없지 않습니까? 위복을 봐주셨으면 한다. 잠깐만. 아니, 그래, 이건데. 응, 봤어. 보는 바와 같이 혈흔이 묻어 있습니다. 혈흔 묻어 있는 거 한번 해보자. 재판장 원래 좀 그렇죠? 그 의복에 묻어 있는 피는? 그 피해자의 것으로 판명되었대. 어, 웅성웅성웅성. 피고의 의복에 피해자의 피가 말이죠. 저기 그 밖에 단서가 될 만한 것은? 왜? 그런 게 있었다면 이미 증언했겠지. 시간 낭비하지 말고 계속 진행해. 커르마 검사는 완벽주의니까요. 재판장도 검사 편인가? 섣불리 물고 늘어지는 것도 위험하지만 어떻게 하지? 카르마 검사, 지금까지 거의 입을 열지 않았어. 여기서 이 있음을 외치면 뭔가 나올지도 몰라. 어? 뭐야? 이 위복, 어떤 이상한 부분은 없는 걸까? 총알 자국! 위복에 총알 자국 있잖아, 여러분! 저 봐, 왼손에! 잘 살펴보자. 나로우도 변호사. 구멍이 뚫어지자 그 위복을 쳐다봐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젠장 시간이 없어, 이 위복에! 문제는 있다. 재판장? 이 증거품에는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체 뭐가 문제라는 것입니까? 아무래도 눈앞에 제시해줄 필요가 있겠군. 이 위복이 지닌 문제점은? 너요, 너. 이 위복의 소매를 봐주십시오. 소매? 작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총알 구멍이 왜 있는 거죠? 구멍 말입니까? 보고서에는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이 구멍 근처에 희미하게 화약 냄새가 납니다. 와! 야! 재판장! 화약 냄새도 하네? 화약? 처음 듣습니다. 화약 냄새가 나는 구멍. 드디어 찾아냈어! 검찰 측의 구멍을! 당연히 그것은 총알에 의한 구멍, 탄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웅성웅성웅성웅성. 조용히 조용히 정숙하시오. 이것은 중대한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법정 기록에 정보를 추가하는 것이 좋겠군요. 자, 일단 데이터를 수정했어. 죄송합니다. 우리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어? 말을 안 하네? 아직도? 얘한테 말을 얻어내기 위해서 지금 한 거잖아. 어? 까딱까딱 하고 있어. 웃고 있어! 날 보고 웃지 마. 좋아하지 말라고. 설마 알고 있었던 걸까? 가슴을 펴도 좋아, 형사. 그런 작은 구멍, 증거의 본래 힘이 달라지진 않으니까. 증언은 계속하시지. 지금 건 모순이라 볼 수 없을 테니. 바보 같은! 어떻게 명백한 누락이 있는데 말입니까? 확실히 이것은 경찰 측 실수입니다. 하지만 카르마 검사 말처럼 이 증거의 발언력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조금 더 결정적인 모순을 지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니? 증인 증언을 계속해 주시죠. 아, 근데 증거는 하나 확보했어. 그죠? 뭐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증거는 하나 확보했습니다. 헐. 저항하지 않는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잠깐만? 저항하지 않는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한번 보자.
가슴을 찔리는 근거리 총을 맞았어. 이건 추궁밖에 없는데? 그죠? 무저항이었다? 어떻게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피해자에게 저항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몸싸움을 한 것인지 범인이 일방적으로 살해한 것인지 이 부분은 완전히 의미가 달라집니다만. 또 위기에 몰렸군. 피해자가 무저항이지는 않았다라는 증거라도 있으면. 가르마, 이걸로 단숨에 승부를 낼 작정인가? 아까 그 의복을 주면 되려나? 피해자가 저항이었으면, 그니까 탄환이 두 발이 발사됐는데, 아, 그 몇 발 맞았는지 모르겠네? 칼 맞고 총 맞았다고 했잖아. 그럼 한 발은 어디 갔어? 어떻게 해서든 결정적인 모순을 밝혀내야 돼. 유감이지만, 나 이건 다 했어. 아, 그러니까 저게 맞는 것 같은데? 마지막 거에 뭘 내야 돼. 저항하지 않는 피해자를 살해한 증거. 아, 그러니까 지금 키라사키가 한 발을 쐈거든? 분명히? 왜냐면은 병풍에도 있고 마요이의 그 소매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발은 분명히 반대쪽에서 썼다고 볼 수 있죠. 가자! 으아! 맞았어! 이토노 코기리 형사? 아, 뭔가? 플레임으로 불리니 왠지 부글부글합니다. 무저항이었던 피해자를 살해했다? 어떻게 그렇게 증언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럼 경찰이 놓친 이 탄은 어떻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얘가 총을 맞았잖아. 그러니까 저항을 했다는 소리는 맞는 거잖아. 그치? 알겠나요? 탄은이 있다는 것은 피해자가 총을 발사했다는 뜻입니다. 대체 뭐가 무저항인 피해자란 말입니까? 아, 그렇습니다. 정확한 발언입니다. 피고를 향해 총을 쐈다면 상황은 달라지겠군요. 해냈어, 이것으로 분위기를! 근데 또 반대편에선 또. 후. 뭐지? 저 수고했어 라고 말하는 듯한 한숨은? 수고했어, 로드리지. 무슨 뜻이죠, 카르마 검사? 어쩌면 아야사토 마요이는 피해자의 공격을 받았을지도 모르겠군. 그렇다면 정당 방위가 성립될 수도 있겠어.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억하겠지? 저 변호사는 분명히 말했어. 정당 방위가 아니라 완전 무죄를 주장한다고. 나니? 아니, 그거랑 그거랑 상관없죠. 이씨. 이제부터 밝혀낼 거야. 즉, 변호 측은 아직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았다는 거야. 아, 그거를 증명하라고요? 알았어요. 나니? 분명 그 말대로입니다. 게다가 위복에 탄흔이 있었다고 해서 그게 정당방위가 증명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지. 아, 그렇습니까? 아흑이다니. 멍하니 있지 말고 어서 사건이 당일에 일어난 일들을 재현해봐. 새롭게 발견된 사실을 적용해서 말이지. 제가 말입니까? 저는 그 머리를 쓰는 게 좀. 계속 참았네. 알겠습니다. 자, 추측되는 사건 재현. 자, 좋아요. 피고는 영매 중 피해자의 허점을 노려 나이프로 가슴을 찌른 겁니다. 피해자는 당연히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저항했습니다.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였고 피해자는 권총을 꺼낸 겁니다. 피해자는 총을 발사했습니다만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빗나갔을 겁니다. 그 틈에 피고는 권총을 빼앗아 마지막 숨통을. 허허. 추측에 허점은 없어 보이는군요. 흐흐. 아니, 변호인 어떻습니까? 분명 말은 되는 추측 같기는 해.
하지만 이 정황을 인정할 수도 없어. 그렇게 째려볼 곳 없지 않습니까? 그럼 신문을 부탁합니다. 네, 이제 아니 추궁은 아무것도 없을 때 한번 해보고 이제 쓸데없는데 추궁하지 말자. 허점을 노려서? 야, 근데 아니 이게 좀 아 이게 그 누나가 근데 그게 없네. 아 영매 중에는 의식이 없다고 했거든. 키리사키 의사와 피고인은 체격에 상당한 격차가 있습니다. 피고인의 체력으로 피해자를 찌르는 건 무리입니다.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어? 모르는 척 할 셈인가? 나 로드 류이치. 아야스토 마이는 영매 중이었지? 그렇지? 프라이뉴 영매도에서 술자는 영매 중 체격도 변화해. 간호사 체격이라면 키리사키 의사와 대적할 수 있었겠지. 이 녀석 그런 것까지 조사한 건가? 말했을 텐데 나는 완벽하다고. 저기 지금 얘기 말인데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또 왔겠네. 아 아닌가? 야 막기 싫어가지고. 아이씨 재판장이란 것이. 나이프로 찔린 것만으로는 죽지 않았다는 얘기군요. 하지만 출혈량으로 봐서 부상이 심했을 겁니다. 어느 정도였죠? 아 사실은 얼마 전에 헌혈을 했었습니다. 헌혈이 끝나고 나니 조금 어지러웠습니다. 아마 그 10배 정도 어지러웠을 거라고. 으악! 아 죄송합니다. 자 일단 피해자는 권총을 꺼 피해자는 권총을 꺼냈어. 피해자는 발사했으면 거리가 빗나가서 그 권총은 대체 어디서 난 거죠? 아마 피해자인 키리사키 의사는 그날을 위해 준비해둔 것 같습니다. 권총을 말입니까? 어둠의 경로로 손에 넣은 겁니다. 사건 이틀 전에 키리사키 선생은 왜 권총과 쓴 것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걸까?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것도. 아 그게 똥손이면 그럴 수도 있지. 똥손. 여러분들도 FPS 게임할 때 바로 앞에 있는 거 못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 그 위복에 타는 그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그들은 서로 몸싸움을 벌였고 그때 발사된 것이다. 마요이 총을 안 맞은 게 다행이야. 마요이는 권총 따위 쏴본 적이 없어! 안진장치는 피해자가 이미 불어든 상태였습니다. 방아쇠관을 당기면 아마 당신이라도 발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가? 나라도? 야, 왜 이래? 왜 이래? 왜? 알겠나? 카르마의 논리는 완벽하단 말이지. 얄밉히면 그럴듯한 얘기 같아. 하지만 어떤 모순을 찾아지냐 하면 달라지지 않아. 그것도 아주 결정적인 모순을. 어? 잠깐만. 자, 우리 증거를 한번 쭉 봅시다. 가슴을 찔린 후 근거리에서 총에 맞았다. 타는 주위에 그을린 자국이 있어. 마요이와 키리사키의 지문이 묻어 있습니다. 자, 마요이 지문이 묻어 있고요. 뭐가 다른 걸까? 일단 추궁은 다 했거든요. 피고는 영매 중 피해자의 허점을 노려 나이프로 가슴을 찔렀어. 피해자는 당연히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저항을 했습니다. 이거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 나와 있었으니까 맞는 소리죠, 그쵸? 가슴을 찔린 후 근거리에서 총을 맞았습니다. 그죠? 아! 가까웠으면 옷에 그을린 자국이 남아야 됐을 텐데 그것도 말이 되네. 그러네? 말이 되지 않나?
검게 그을린 적은 없어. 일단 한 번 더 내볼까요? 아니 뭐 틀려도 상관없잖아, 그치? 와! 맞네! 의복에 뚫린 작은 구멍. 이걸 놓친 것은 치명적이로군요. 무슨 말입니까? 맞네. 와, 그 추리. 그 작은 구멍이 당신의 증언에 뚫린 커다란 구멍을 증명하고 있어요. 빨리 설명을 나, 로도씨.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였고 피해자는 가까운 거리에서 총을 발사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의복탄 내 그을린 자국이 없었는가? 그을린 자국 말입니까? 아까 당신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근접 거리에서 총을 맞아 생긴 탄에는 그을린 자국이 남는다고. 오! 이 의복의 탄에는 그을린 자국 같은 게 없어요. 웅성웅성웅성웅성웅성. 이야. 듣고 보니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발포되었을 때 피오고와 피해자는 꽤 떨어져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실망스럽군, 나루오도 류이치. 그런 걸로 내 논리에 구멍이 뚫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정도라면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얼마든지 있어. 그렇다면 그 근거라는 것을 들어보길 하죠. 예를 들면 맞아.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는, 그리고 거리가 벌어졌을 때 쏘았을 수도 있지. 어때? 아니지. 방금 전에 무저항인 상태로 그랬잖아. 아, 저항했을 때라지. 말이 안 되는군요. 아, 근데 그것도 맞아. 칼이 찔리고 어떻게. 그거 말이 안 되는데, 그지? 아까 증언에선 피해자가 찔렀을 때 상당한 부상을 입었다고 했어요. 피고인을 멀리 밀쳐낸 힘 따위는 남아있을 턱이 없어요. 왜 이래? 야, 왜 몸을 베베 꼬냐 너. 그럼 맞아. 그래,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가 물러난 거야. 나이프로 찌른 뒤 그녀는 한번 키리사키 의사와 거리를 둔 거야. 그리고 기회를 봐서 다시 덮쳐든 거지. 얘도 당황하기 시작했네요? 그때 피해자는 발사한 거라고 이제 문제는 없겠지? 그렇다면 말이 되는군요. 어떻습니까, 나루오도씨? 자, 이제 더 이상인 잘못된 발언은 용납지 않을 거야.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생각해봐. 모순된다. 총 제출하면 되겠네요. 가르마감사의 설명에는 치명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모순? 재미있군. 그럼 보여주시지. 내 설명에 모순되는 증거품을. 조금 전 카르마 검사의 설명에는 어딘가 모순이 있을 거야. 피고는 숨통을 끊기 전에 피자와 거리를 두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덮친 상황에서 총이 발사되었다. 이 설명에 모순되는 증거품 바로? 오호호호! 야, 아, 그래? 그래? 병품이 있었으면 다시 접실 수가 없는 거였구나. 그 증거는 이것입니다. 뭡니까, 병품? 중요한 것은 병품에 뚫려있는 구멍입니다. 나니? 이제 아시는군요. 에? 뭐가 말입니까? 설명을. 이 사람들 진짜로 모르는 거야? 나도 모르는데? 총알은 피고의 소매를 관통한 뒤 병풍에 맞았어요. 바닥에서 20cm 부근에 말이죠. 라는 것은 발사되었을 때 마요이 아니 피고는 덮치기는커녕 바닥에 앉은 상태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였어? 아니 병풍에 있었으면 다시 덮칠 수가 없는 게 아니고 넘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던 거였구나. 왜냐면 서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그게 안 되는구나. 맞네, 서 있는 상황에서. 엉성성성성성성. 조용 듣고 보니 얘기가 그렇게 되는군요. 현장의 평면도를 봐주세요. 총을 쐈을 때 키리사키 의사는 이 부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알은 병풍에 맞았어요. 병풍은 이 위치입니다. 높이는 바닥에서 20cm. 그 순간 피고는 이 부근에 있었을 겁니다.
응? 자, 찍어보죠. 물론 여기 병풍 근처입니다. 자, 잠깐! 피해자가 허리를 숙이고 있었다는 것은 타는 애 높이로 추측할 수 있어. 하지만 피해자의 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좀 더 피해자와 가까운 위치에 있었을지도 몰라. 나니?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어째서지? 이유는 당신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카르마 검사.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된 탄에는 그을린 자국이 남는다. 하지만 이 위복의 탄에 그런 것은 없어요. 나니? 우리 언니 이 나로돌 위치가 피해자가 발포한 순간 피고는 떨어진 위치에 있었다. 그것은 입증된 것 같군요. 하지만 피고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달라지죠? 아니죠.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 들으세요. 피해자는 찔린 상황에서 거의 죽음에 이른 상황이었어요. 혹시 살해할 셈이었다면 나이프로 숨통을 끊으면 되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땠죠? 피고는 병풍 앞에서 허리를 숙였거나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혹시 아야스토 마유가 범인이라면 어째서 숨통을 끊지 않고 병풍 근처에서 숙이고 있었을까요? 하긴 이해할 수 없군요. 아마 어떤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정을 입증하는 것이 당신의 몫입니다. 좋아, 여기서 판결은 완전히. 근데 아니죠? 이제 또? 반대편 보면? 아, 열일한다고요? 아, 근데 이게 텍스트 게임이다 보니까 판결은 완전히 알 수 없게 돼버렸군. 헐. 대단하군, 나로우도 류이치. 아무것도 없는 채로 상황에서 여기까지 버틸 줄이야. 아빠를 애먹게 할 정도의 실력은 있군. 재미있어. 어, 아빠보다 더 자기가 훨씬 낫다는 건가? 또 나왔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기분 나쁜 웃음. 형사? 잘도 내 완벽한 논리에 흠집을 내주었군. 너 때문입니까? 우선 그 어정쩡한 수염을 깎고 오시지. 벌은 그 후에 주지. 감봉이야. 벌이라니. 그럼 재판장, 이 형사의 얼굴도 질렸고 하니 슬슬 다음 중인을 부르겠어. 다음 중인? 그렇군, 나침씨 말이군. 아, 나침이 진짜 트롤. 진짜 나침이상 개트롤이야. 알겠습니다. 여기서 5분간 휴식을 취하지요. 증인의 이야기를 듣는 건 그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힘든 싸움이었어, 여러분. 계속.